얘들아, 안녕. 태경의 삼촌이야. 오늘은 우리가 드럼에 대해서 드럼 키트, 정확하게 말하면 드럼 키트지. 왜냐하면 이 드럼은 여러 가지 악기가 합쳐져서 나오는 소리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세트가 드럼 세트가 있지. 그래서 로직으로 드럼을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일단 드럼은 이렇게 도를 누르면 C2야. 88 건반에서 C2를 누르면 뭐가 되냐면 그거야. 아, 자, 여기서 C1으로 나오지. 잘못됐어. 이거를 88 건반으로 바꾸면 어이? 이거 두 번째 C야. 그래도 C1으로 나오네. 왜 그러지? 모르겠다. 아무튼 자, 그러면 바꿀 필요 없었어. 오케이. 자, C를 누르면 킥이야. 얘도 킥이야. 이게 GM 세트 때부터 있어. 그래서 킥이라는 이 동그란 큰 거. 저왜 이거만 치면 드럼이 나오겠다. 오케이.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쟤를 여기로 데려가야겠다. 쟤는 쓸 일이 없으니까 얘를 일로 데려와야겠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드럼의 그림이 우리는 볼수 있어, 맞지? 자, 얘. 어이구, 얘만 눌러도 킥이 되네. 지금 마우스로 나는 클릭하고 있거든. 얘가 킥이야. 그 다음에 얘가 뒤에 숨어있는 얘가 스네어야. 요 소리. 아니면 뭐. 아, 깊어서 통이 크네. 얘로 가자. 오케이, 얘가 스네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하이햇. 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위아래 심벌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 페달로 발로 밟는 거야. 여기에 페달이 원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페달을 띄면 열려 있지. 그다음에 얘를 밟으면 페달을 밟으면 또 다시 닫아. 그리고 이거는 크러쉬 심벌이라고 불러. 그다음에 얘를 라이드 심벌. 얘는 크래쉬, 얘는 라이드. 이렇게 달러. 그 다음에 얘는 탐. 얘네들이 이제 뚱뚜구뚱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하나 둘셋넷어 얘 2개는 같은 애고 아, 원래 보통 보면 이렇게 두 개씩 같이 돼 있는데, 이게 왜냐면, 요런. 이렇게 연타할 때, 쉽게 치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리듬을 치면은, 요런 소리가 드럼이 나는 거지. 그래서 외워야 돼요. Hi-ha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이렇게 되지. 그래서 뭐어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뚱뚱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반으로도 드럼을 칠수 있어.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쓰는 건데 이거는 패드야. 건반에서 못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도 똑같이 스네어 킥이랑 스네어 두 개, 하이햇. 그래서 뭐 이거 두 개를 같이 사용해서도 찍을 수 있겠지. 그래서 뭐
이건 더블 킥, 락, 헤비 메탈에서.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럼을 찍을 수 있어. 그래서 뭐 요런 거 8비트 같은 거 간단하게 하이에스로 1 and 2 and 3 and 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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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에나 2이 에나 3이 에나 4이 에나 1이 에나 2이 에나 3이 에나 4이 에나 아, 입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칠 수 있어.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들어서 드럼도 너희들이 카피를 많이 해봐. 그리고 이 드럼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무슨, 헤비메탈,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아, 뭐 이거. 그래서 이거 보면은 카우벨 뭐 보면은 이런 걸로 드럼 실제로 되게 잘 치는 사람들도 유튜브에 보면 되게 많어. 근데 뭐 사실 뭐 그렇게 칠 필요 없어.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건 림이라고 해가지고 뭐 조용한 부분에서 이건 아마 클럽일 거야. 박수. 이렇게 되면 뭐 아니면 이걸 탬버린 뭐 이렇게 쳐도 되고 그래서 요즘 음악의 트렌드는 하이에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 거 트랩이라고 불러. 그래서 뭐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 트리거가라 이런 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노는 거야. 그래서 뭐 어쿠스틱 드럼은 요 정도. 요거 뭐 아 루츠 아 모타운 사운드 왜 안 나와. 됐다. 이게 로딩이 좀 조금씩 느리더라고. 요런 식으로 이제 아 라이드도 이게 가상의를 치는 게 있고 가운데를 치면 컵이라고 불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을 마음대로 칠 수 있어. 그리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제 신스 드럼이야. 요 안에 있는 건데 요런 드럼인데 전자 드럼이지. 그 스네어에 들어가는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뭐 재밌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클랩. 섞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뚜둥뚜둥뚜둥뚜둥
아, 얘는 이게 없구나. 아무튼 뭐 이걸로도 칠수 있고, 그거는 너희 마음대로야. 그리고 사실 이런 얘네들도 트렌디한 음악들도 다 빈티지 학교에서 온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이 TR-808이라는 완전 옛날 드럼 머신이야. 그래서 뭐 80년대는 린드럼, 그 전에는 이게 808. 아니면 하우스 요런 걸로 다 했지. 디스코들 뭐 디스코 뭐 이런 거다 이걸로 다 했고. 뭐 이런 걸로 다 했고. 그래서 TR-808이라는 악기, 뭐909 이것도 뭐 이건 뭐 하우스 하우스에도 쓰고 606이라는 것도 있어. 요건 발라드에서 90년대 발라드 때 없어지면 안된 R&B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였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드럼들은 있어.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너희들을 리듬을 찍어서 이제 음악을 만들면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게 나오면 여기서 같이 섞어도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도 되게 매력적인 소리가 나. 그래서 킥이 만약에 약해? 그러면 이런 거랑 또 어쿠스틱 드럼이랑도 섞어도 여기 지금 게이트 리버브 아니면 스프링 리버브가 여기 모타운 쪽에는 있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소리가 그랬으니까 그런 리버브가 숨어 있어.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요런 드럼을 사용해서 요런 것들은 또 EQ질만 잘하거나 이런 필터링을 또잘 만지면 또 다른 소리가 나. 그래서 봐봐라. 요런 소리지.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루브로 쓰고 싶어. 막 루브로 그냥 깔려 있는 거.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EQ에서 하이를 깎어. 아, 로우를 깎어. 그럼 이렇게 돼. 재밌지? 그럼 이 헤드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또 나와요.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또뭐 중음을 살리고 싶어. 그럼 요런 소리가 나.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충분히 섞어서 써도 되게 매력적인 많은 것들이 나오고, 또 이게 또 요거 말고도 사실 로직에는 드러머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드럼을 쳐주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원하는 걸 찾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 또 룹이라는 게 있어. 룹. 애플 룹에서 나오는 공짜 이렇게 드럼 비트가 있는데, 그런 거는 뭐 그냥 키면 나오는 거니까 내가 설명해 줄 필요 없고,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걸로 드럼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설명해 주려고 한 거고,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써. 요런 리듬 좋은 것들을 찾아서, 직접 쳐보고,
이런 것들을 직접 써보고, 그래서 너의 음악에 맞춰서 넣어보고, 그다음에 이런 패드 같은 것도 쓸 사람 있으면, 이게 만약에 더 편하다면 이걸로 써도 돼. 우리 고스트 살살 치면. 이렇게, 이런 표현도 되고. 그래서, 실제 드러머만큼 아마 이거 잘 찍으면 표현해낼 수 있고, 소리도 이제 그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왔어. 따라서, 너희들도, 요런 거를 한번 만들어보고, 아, 이런 악기가 있구나. 이렇게 치면 되겠구나. 이 악기의 특성만 알면은, 이 리듬 치는 거는 되게 쉬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여라. 그러면은, 삼촌은 이만 집에 가시겠다. 안녕.